10년 뒤에 나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을까? 휘발유 자동차는 이제 사면 손해라는데 그럼 대체 어떤 자동차를 타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있는 여러분들을 미래 이야기로 쉽고 빠르게 모시겠습니다. 미래에 올라타는 퓨처라이더 출발합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전 세계 도로에는 매연이 풀풀 나는 차량을 더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영국은 2030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겠다는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친환경 정책들에 발맞춰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2030년부터, GM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현대차그룹도 2040년부터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술에 민감한 투자자들 역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투자하면서 전기자동차 전문업체인 테슬라 같은 친환경차 업체의 시가총액이 급등하고 있죠.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전 세계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는 85%. 많죠. 그만큼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석유, 석탄은 점점 줄어드는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지구촌 인구는 늘고 있죠.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조사를 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교통 분야가 무려 23%,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는 지금 100년 전처럼 뭐 말이나 마차를 탈 수는 없죠. 수천 년 전처럼 걸어 다닐 수도 없고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차를 살 때는 보통 휘발유와 경유차 중에서 골랐죠.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오래된 경유차가 꼽히면서 경유차는 이미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휘발유도 점점 비싸지는 기름값과 높아지는 사람들의 환경의식에 언제까지 왕좌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자동차를 사려면 현실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기차와 수소차를 사는 사람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2020년 연간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2020년 친환경차의 국내 판매량은 약 22만 7천 대, 수출은 27만 6천 대입니다. 특히 국내 판매가 작년에 비해 무려 58.7%나 늘었는데요. 친환경차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국내 판매된 자동차 중 친환경차는 처음으로 10%를 넘긴 12%였고 2020년 자동차 판매 수출액 중에서는 19.1%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수치긴 하지만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돌려 차가 굴러가는 방식이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쉽게 말해서 발전기의 유무입니다. 전기차는 외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해 놨다가 자동차를 굴러가게 합니다. 수소차는 차에 수소를 넣어서 차량 안에 있는 연료 전지, 그러니까 발전기 같은 걸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돌리죠. 어차피 친환경 차라면 더 자세하게 비교하면 좋겠죠? 친환경 차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충전하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만 보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입니다. 플러그를 꽂아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는 전기차는 짧으면 15분, 길면 6시간 이상도 걸립니다. 15분도 아주 작은 1, 2인용 초소형 자동차 기준이고 일반 승용차는 못해도 30분은 걸리죠. 반면 수소차는 수소탱크에 수소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압력이 강해 짧으면 3분, 자동차 크기가 커도 10분이면 충전됩니다. 특히 대형 트럭처럼 크기가 큰 상용 자동차는 수소 자동차를 쓸 수밖에 없는데 수소 대형 트럭이면 10분 만에 충전되는 반면 같은 크기 전기 대형 트럭은 6시간 이상 걸립니다.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하는 상용 트럭은 배터리에 혁명 없이는 수소차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충전소 접근성을 따져보면 전기차가 우세합니다.
2020년 6월 기준 수소 충전소는 전국 63곳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9,800곳, 완속 충전기까지 따지면 약 64,200곳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초기 건설 비용도 낮고 인프라 구축이 쉽기 때문이죠. 수소 충전소 하나 짓는 데에는 일반 주유소 건설비의 15배인 30억 원 정도가 드니 앞으로도 수소 충전소가 많아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대신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연비가 더 좋아서 수소 1kg으로 최대 100km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당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국토 면적이 비교적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효율적으로 배치되기만 하면 수가 적어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연비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요. 1년에 2만 km를 탄다고 했을 때 전기차 충전 비용은 아이오닉 기준 약 30만 원입니다. 수소차는 넥소 기준 180만 원입니다. 수소는 순수한 형태로 자연 발생되지는 않고 물과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부품 개수도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소차 내부에는 연료전지 스택, 모터, 배터리, 수소 공급장치 등이 들어가 있는데 수소 탱크는 수소 분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탄소 복합제를 사용합니다. 이 탄소 복합제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수소차를 양산하더라도 단가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의 가격이 전기차에 비해 보통 2천만 원 정도 더 비싼 이유가 이겁니다. 부품 개수가 많다는 건 수리비도 비싸질 거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산업체의 관점으로 보면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해마다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체로 5위권 안에 꼽힐 정도로 완성차는 물론 부품업체가 많습니다. 5천여 곳의 부품업체가 있고 직접, 간접 고용된 사람은 180만 명에 달하죠. 전기차만 대중화되면 부품 개수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훨씬 적어 기존 부품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침체될지도 모릅니다. 생산업체의 문제만 빼면 당장은 전기차가 충전소도 많고 이래저래 좋아 보입니다. 대형 트럭 같은 상용차가 아닌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지금은 전기차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도시 내에서만 그리 많지 않은 거리를 운전할 생각이면 전기차가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기준으로는 연료비도 저렴하고요. 항상 경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미국에서도 친환경차 시장은 전기차가 거의 독점한 수준입니다. 2019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하이브리드 포함 33만 1134대로 2089대 팔린 수소차보다 158배가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당장 많이 팔린다고 수소차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LNG 등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운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건 물론 비용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둘 다 100% 친환경차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화석연료 없이는 많은 양의 전기 발전과 수소 생산이 어려우니까요. 전기차는 화석연료 등을 태워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쓰고 천연가스를 사용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결국 화석연료를 쓰긴 쓰는 거죠. 아직까지 완전 무공해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세로 가야 하고 또 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공해가 완전히 없는 새로운 연료를 개발하거나 수소와 전기에너지 생산량을 친환경 방식으로 늘릴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일단 시장은 둘로 확실히 나뉠 것 같아 보입니다. 승용차 시장은 전기차가, 상용차 시장은 수소차가 우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당장 혹은 멀지 않은 미래에 자동차를 살 나는 전기차와 수소차,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해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와 기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둘 다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넘어 더 미래에는 어떤 탈 것들이 나올까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하는 커넥티드 자동차. 도로가 아닌 하늘을 달리며 막히는 도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드론 택시 등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다음 퓨처라이더는 커넥티드 자동차와 UAM까지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잊지 말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봬요. 안녕.